이상 천재다. 방탄소년단한테 느꼈던 감정을 우리 오래 가자. 안녕하세요. 컨벤션 사업팀의 정동민이라고 합니다. 케이콘과 마마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눈 떠서 핸드폰 보고 처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? 요즘은 뭐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온라인 쪽, 콘서트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건 한번 보고 하는 편입니다. K-콘을 자주 검색해 보세요. 팔불출 같아 보일 순 있지만 자주 검색을 하는 편입니다. 네, 팬들 반응도 같이 보고. 이번 K-콘 컨셉 좀 소개해 주세요. 저희 K-콘텍스 자체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테마 같은 거고요. 쇼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하게 7개 지역을 아티스트들이 직접 실원 생중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쇼를 준비하고 있고, 미앤그릿 같은 경우는 팬들을 우리 K-콘 게스트하우스로 초대를 해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도 보여주고, 온라인 팬들과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살릴 수 있는 콘텐츠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 가장 자주 연락한 사람은 관련 제작 PD님이라든지 아니면 TNA 사업부의 감독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팀장님이나 부장님 정도랑 제일 많이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통화를 한번 여보세요?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? 준비할 것들이 되게 많아서 복잡하고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. 눈여겨보고 있는 팀이 있으세요? 드림캐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섹시한 컨셉 쪽으로 뭔가 무대를 생각해보고 있는 게 있고, 팬들이 보면 좀 놀라우면서 재밌는 무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K-콘 현장 사진 보여주세요. 오. 이런 사진이거나 이런 사진이거나. 텅텅 비어있네요. 가상 AR 화면을 쓰다 보니까 관객분들은 너무나 멋있고 뭐 그 도시에 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화면으로 보시겠지만, 사실 세트 하나만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그래픽이기 때문에 썰렁하죠. 그럼 그 AR을 채워주시는 무대 디자이너분이랑 한번 통화할까요? 네, 여보세요. 감독님 안녕하세요. 가장 네. 공들였던 무대가 있다면? 파티클 같은 그래픽을 그 공간에 맞춰서 구현하는 시도를 좀 했었거든요. 그때 조금 공을 많이 들였던 기억이 납니다. 보통 AR 그래픽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좀 받고 하시는 편이에요? 퍼포먼스에 집중해서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퍼포먼스 자체에서 힌트를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. 실제적인 공간이 아니고 어떤 컨셉적인 공간처럼 보이기 위한 그래픽을 만들 때는 추상적인 키워드 같은 거를 하나를 잡고 그거에 맞는 이미지나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. 나라별 팬들의 차이점도 있는지. 일본은 정적이고 미국은 동적이다. 일본 팬분들은 박수를 막 치고 환호를 하다가도 아티스트가 마이크를 입게 되면 이러고 쳐다보고 계세요. 경청하고 듣고. 미국은 소리도 엄청 크게 지르시고 액션도 크고 노래가 나오면 춤을 계속 자리에서 따라 추시고. 지금까지 진행한 K-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아티스트는? 2014년도에 LA K-콘을 갔었는데 GD의 삐딱하게라는 무대를 그때 당시에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원형 무대였거든요. 2만 명, 3만 명 되는 팬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시선을 당기는데 뭘 하지 않아도 팬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보고 이상 천재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죠. 내가 본 가장 흥이 많은 아티스트는? 제가 2014년도에 방탄소년단 상남자 리허설을 봤을 때 이 무대가 끝나면 우리가 쓰러지겠다, 뼈가 부러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지가 막 느껴졌어요. 이런 친구들이 잘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제가 이제 친구들이라기보다 분들이라고 해야 될 만큼 에이티즈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제가 19년에 콘텐츠를 같이 했는데 리허설을 하는 걸 보고 본 무대를 하는 걸 보고 팬들에게 하는 걸 보니까 방탄소년단한테 느꼈던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. 9월 16일에 우리 만나갖고 이제 라이브 콘텐츠 촬영할 텐데 그때 한번 흥을 발산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오래 가자. 너 혹시
지금 통화 중에 스포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? 스포 하나. 스포를 해드리자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와 걸스플레인이 999인데 이 정도면 스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K-콘택트에 출연하는 20팀이 넘는 아티스트의 무대를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.